8월 한 달간 이열치열 부흥회를 시작으로 변화산 새벽 기도회까지 뜨겁게 기도하며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실제가 되어지는 삶이 되시길 바라며 8월 마지막 주 만나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월드휴먼 브릿지에서는 지난 8월 13일부터 일주일간 만나교회 해외 선교부 연예인합창단 X29과 함께 총 77명의 몽골 해외 봉사단을 파견해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위로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특별히 김병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님들이 새 힘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017년 2학기 만나장학생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8월 19일에 진행됐습니다. 총 34명을 선발했으며 이 중 자기개발 PPT 우수자 17명에게는 특별 인센티브 장학금도 지원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초하루 기도회가 9월 1일 금요일 이곳 시온성전에서 열립니다. 한 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가정사역부에서는 마더와이즈 제26기를 시작합니다. 최인숙 사모님의 강의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소그룹 모임도 함께 진행될 마더와이즈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성훈련원에서 진행하는 만나 제자훈련학교 MDTS에서 제12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특별히 이번 12기는 주중 낮에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님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등산선교회에서는 오는 9월 2일 토요일 장봉도를 다녀옵니다. 다양한 등산 코스와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누리실 분들은 2층 로비 부스를 찾아주세요. 만나 어린이 축구 교실에서 2017년도 2학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6세에서 9세인 꾸러기 축구와 10세에서 13세인 유소년 축구입니다.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만나 시니어 대학에서는 30일 수요일부터 가을 학기가 열립니다. 수강 신청은 당일에 진행되며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M키즈 아동부에서는 작은 제자 학교를 진행합니다. 모집은 29일 화요일 아동부 카페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양육부에서는 M스쿨 가을학기 정기 강좌를 9월 3일 주일부터 개강합니다. 행복한 여행 9기, 큐티학교 17기, 양육자학교 1기 등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교부에서는 퍼스펙티브스 오픈 강의를 엽니다. PSP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과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8월 열방기도회가 아가페홀에서 열립니다. 통일시대 선교사역의 일꾼을 세우는 통일선교 아카데미 분당 캠퍼스 2학기 개강식이 9월 2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변화산 새벽 기도회 설교 테이프와 CD를 주문 판매합니다. 하나님 동산 나무생각 구시어로가 출간됐습니다. 1층 파구스 서점에서 구입 가능하며 주일에는 2, 3층 로비 부스에서도 판매합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시리즈가 이번 주부터 이어서 계속될 텐데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만이 우리의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시길 바라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